오늘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날입니다. 예고편 하나 이렇게 받으시고. 아 예고편 딱 나가실게? 얘는 예고편 딱 받으시고.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왜 진작에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나 걱정이 많이 되죠. 안녕하세요, 저는 카더가든입니다. 일단 에디랑은 또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만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본인이 좀 스케치해놓은 앨범 수록곡들을 들려주면서 거기에 좀 마지막한 편곡자들을 좀 물어보길래 구름이라는 활동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인데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친구고 무엇보다도 작업 속도 굉장히 빠르고 모든 악기를 잘 다루고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친구랑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술을 굉장히 좀 자주 마시는데 친구도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서 저는 자기 노래를 그렇게 술 먹고 열심히 연주하는 뮤지션은 처음 봤어요. 뭐 그렇게 딱히 들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본인의 히트곡들을 연주하는 걸 보고 이 친구 정말 멋진 친구구나, 멋진 뮤지션이구나. 네가 들려달라고 했잖아, 밀타이. 에디 그렇지. 여기는 에디킹. 뭐 들어봤어? 보세요. 네, 저는 재즈 뮤지션입니다.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생긴 거랑 다른 성격이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. 저는 약간 왕자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털털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공연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라이브를 좀 보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더 잘 느낄 수 있겠다 공연을 하게 되면 꼭 챙겨볼 생각이고 앨범이 그 마이크 잭슨 앨범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되나? 친구야. 아무튼 저는 이번 음반이 잘 돼서 음악적으로도 계속 진보하는 그런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로이 킴, 샘 킴, 뭐 폴 킴 여러 킴들이 있지만 킴 중에 킴은 에디 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